어느덧 여행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기 조향기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네, 네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0년 전통의 문화재로 지정된 덕산의 온천 반지. 단지 내 많은 호텔 중 까다로운 향기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호텔은 과연 어떨까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호텔에선 보기 힘든 복층 구조의 넓은 내부까지. 호텔하면 뭐니 뭐니 해도 침대죠? 눕는 순간 느껴진다는 남다른 폭신함. 와, 침대 엄청. 와, 언니 여기 침대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짱 좋은데? 오늘의 여행 메이트, 남희 씨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알짜주마 향기시답게 친환경 소재까지 꼼꼼히 선별했다는 사실. 지금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따라오세요. 따라와. 여기에 비밀이 숨어있지. 뭐지? 향기 씨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 바로 객실 내부와 연결된 야외 숨은 공간인데요. 이곳은 호텔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야외 글램핑장 되겠습니다. 숙소가 하나 더 있었어. 실이야. 와. 와, 그러니까 지금 이 룸에 히든 플레이스가 있는 거야. 야외 글램핑장이 여기 추가로 딱 돼 있는 거지. 진짜 마지막 히든 장소입니다. 아, 여기. 우와, 이게 다 뭐야? 여기에 여행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줄 월풀 욕조까지. 피부에 좋은 게르마늄 천연 온천수라고 하니 오늘 두 사람 여행 피로 제대로 풀겠는데요. 아, 정상. 어, 너무. 너무 좋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보석 같은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 만족시키는 진짜 오감 만족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